예, 요즘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는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뭐 좀 짧게지만 일단은 좀 왜 그러시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본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죠.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그 2021년 들어가지고 선거의 트렌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전당대회 이런 쪽에서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예. 하나는 정권 교체의 바람 그리고 하나는 또 젊은 세대의 참여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젊은 세대 참여 바람이 좀 소멸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선대위의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선대위가 잘못 꾸려진 겁니까?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무래도 조직 체계 하에서 저희가 예. 직책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가 실제로 잘 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있었던 뭐 그런 파열음들 다 아실 겁니다. 예. 실제로 회의체에서 제가 뭘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그걸 왜 이 자리에서 논의하냐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예. 제가 그러면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 좀 해라라고 했더니만은 나는 당신 말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출발선에서 가지고 이게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일종의 항명을 한다고 해서 선대위에서를 그만두는 것이 어찌 보면 전쟁 중인 대통령이 장관이 말 안 듣는다고 망명해버린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무슨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간 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만. 그 잘 기억하시겠지만 1박 2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그 다음 날에 만약 그 사태가 정리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후보의 권위도 살고 제 권위도 사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원래 거꾸로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탈주 문제를 얘기하셨지만은 예. 거꾸로 전쟁터에서 항명이라고 하면은 일벌백계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제가 후보를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후보가 말하는 순간 이 선대위의 개선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저는 어쨌든 제가 지휘관으로서 그러니까 견장의 지휘관 견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휘권이 부정당한 거라 본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 가셨을 때는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그 상황은 복합적인 문제였다 봅니다. 예.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신 다른 선대위 관계자들도 뭐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극적 시정 노력이 없었고 그리고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상황을 정확히 전달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다소 오해가 이제 양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저대로 책임이 있겠죠. 제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4시까지 사퇴하겠다 한 말을 제가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킨 거죠. 그럼 곧바로 조수진 의원 문제를 처리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저의 명분은 하나도 없었겠죠. 명분은 없었습니다. 예. 자 오늘 초선 의원들이 찾아와서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대표의 반응이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좀 전에 저희 보도에서 나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본인 그 조수진 단장이 당시에 얘기했던 민주주의와 오늘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관대히 받아들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저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저랑 굉장히 사적으로 소통을 잘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방송 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대한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저에 대해서 평가한 것도 저는 굉장히 그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선상에 어쨌든 그런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실 여러 공간에서 저한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당대표로서 선대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한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 지금도 제 방에 오늘 예. 도합한 12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예.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땐 다 얘기를 합니다. 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내부 소통을 안 하고 밖에다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건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본질적인 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첫 질문에서 이제 선거 양상이 바뀌면서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내가 한 공이 크다라는 취지로 저에겐 들렸고 20, 30대들의 그 정치권 정치 참여 문제에 이준석이 빠지고 나면 그분들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 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만한 말씀 아닙니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말씀하신 괴로 말하면은 진짜 인질론이 됩니다. 제가 2030세대 인질론으로 붙들고 있다는 취지에 그런 게 되는데 저는 실제로 현상 분석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50대부터 투표율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예. 50, 60, 70의 총결집으로 이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때 표격차가 3%였거든요. 예. 51.6 대 48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그 50대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지지는 견고하고요. 예. 50대, 40대가 약간 민주당 성향으로 돌아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의 선택이 결국에는 선거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울산 합의라는 것도 보면 거기서 저희가 합의한 3개조 중에 보면 하나가 선거 대전략, 대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선거의 주전략으로 삼는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뒤에 한 18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약간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예. 실제 2030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저희가 지금 선거에 곤란을 겪고 예, 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좀 건너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께서 조금 전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그 전제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용수철이 예. 저희가 어느 순간까지 땡길 때까지는 탄성을 유지하다가 예. 벗어나면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2030은 용수철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기현상이 발견되냐면요. 예. 2030 세대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실제 투표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표심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20대 남성은 저희를 많이 찍었고요. 20대 여성은 그 당시에 성추문으로 벌어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정당, 여성의당 같은 그런 군소 정당 후보에게 15%를 투표하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투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대가 특히 남성 지지층 위주로 일부 조사에서는 허경영 씨에게 13%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주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후보나 아니면 우리 선대위가 하는 것에서 다소간의 불만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절대 이재명 후보를 찍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궤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지지율은 다시 우리 후보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궤의 변화가 이준석 대표의 복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 하나에 대해 제가 뭐 거기 있고 예.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들이 반영시키고 싶어하는 아젠다가 반영되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직접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꼭 선대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후보에 요청하면 후보가 요청하면 선대위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오늘 그 뜻입니까? 언론 인터뷰 때문에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많은 질의를 예. 받았는데요. 제가 실제 그 인터뷰에서 답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사퇴 기자회견 했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울산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요. 예. 당 대표는 그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당무를 수행한다. 무조건 따른다거든요. 예. 저는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을 지키겠다고 그때 이미 선언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시 이야기했는데 후보가 요청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 선대위 참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무에 있어 가지고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제가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울산 합의의 첫 선대위 번째 선대위 참여도 후보의 요청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확대해서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예. 제가 실제로 사퇴하면서 밝힌 변이 그런 것이었고 선대위에서 제가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진실성이 훼손된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선대위 참여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 않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조건 없이 돌아가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후보에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대위 복귀하겠다 예. 하는 것도 사실 후보에게는 굉장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만약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선대위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의 역할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지 제가 선대위에 들어가고 말고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의 활동은 하시겠다. 저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떨어지면 이준석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몇 달 전, 한 두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 민주당에서도 선대위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송영길 대표가 본인 선대위원장 던지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조율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했지만은 선대위원장을 던진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예. 어떤 대선이든지 선대위의 조직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변화가 많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마지막 성공한 선거였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당시에 70여일 정도 앞두고 선대위가 좀 난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총괄 본부장이 들어서면서 체계가 잡혀가지고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계획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종인 위원장과는 지금 소통을 하십니까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은 선대위 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제 방에서 한 30분 앉아계시다 가십니다. 매일같이? 예, 뭐 월목에 회의가 있으니까. 뭐라고 저희. 하십니까 주로? 그 선대위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김 위원장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는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선거 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예.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예. 거라든지 실질적인 얘기하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윤석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실패한다면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당대표 사퇴해야 될 테고요. 당연히 예. 대선진 당대표가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가야 되는 어떤 길을 이제 찾고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로가 계속 재탐색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선대위가 재구성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 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앞에 보도 내용을 봤지만은 7시부터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회의를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이르는 시점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체계 잡기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서 어쨌든 선대위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게 완성된다 그러면 선거 이긴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 위원장도 그러지만 지금의 상황을 대단한 분열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분열 상황을 보지도 않습니다. 분열 상황을 보지 않고. 예, 예. 자, 짤막하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홍보 제가 그 사퇴한다고 그때 기자회견할 때 그때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해도 좋고 아니면 다 버려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획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뭐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계기가 생기면 다시 복귀할 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또 찾아서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